우리가 아토피가 있어서 가려우면 성장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뭐 자궁이나 난소 쪽에 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20, 30대, 40대에도 성인형 아토피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때는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떨쳐내고 싶은 질환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염 원인과 증상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완치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어떨지 한의학 박사 임태영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임태영입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장 많이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토피성 피부염일 겁니다. 피부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그리고 정아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건강 지킴이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쏙쏙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피부 질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제 주변에서도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정말 좀 많이 계세요. 오늘 제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알아볼 질환 바로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두 분은 아토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토피 하면 딱 간지러움을 항상 수반을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아토피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 보면 늘 가려워서 많이 긁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클 때만 해도 그 아토피 이런 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 아토피 이게 너무 흔한 질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제가 그 세대인데요. 우리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토피 모르셨죠? 네, 요새는 진짜 정말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이 또 아토피인데요. 왜 이렇게 환자 수가 많아진 걸까요? 네. 아토피는 문면병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갔었는데요. 거기 피부과 환자들 중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이 그때 2000년대만 해도 한국에 아토피 환자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많을 줄 알았는데 중국의 전체 피부과 그 하루 내원 환자 중에 한 2% 정도밖에 아토피 환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국 하면 되게 미세먼지도 맞아요. 많고 훨씬 피부염 가진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중국이 완전히 산업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통계를 보면 1960년대까지에는 아토피 발병률이 1%에서 3%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4%에서 8% 정도 되고 1970년대 이후에는 8%에서 한 12% 정도.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 15%에서 25% 정도가 아토피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되면서 아토피의 발병률이 증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문명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을 게 풍족해지고 그 생활 패턴이 좀 편안해지면서 오는 그런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도시보다는 그래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기 시골로 가시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는 굉장히 민간 요법이 많아요. 무슨 친환경 EM 제품이라든지 이런 민간 요법이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네, 민간 요법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도 많고 그 호전시키는 원인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요법 자체가 전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민간 요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민간 요법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사용량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환부에 뭐 벌침을 쏘인다거나 하는 거 하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꼭 전문의에게 가서 상의를 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아토피가 유전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질환인지 혹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슨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라든지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더 많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토피 그 환자의 경우에 부모님께서 양쪽 두 분 모두 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한 75% 정도, 한 분만 아토피가 계신 정도에는 50% 정도에서 자제분들 중에 아토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토피는 유전병은 아니고요. 가족력을 갖추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증상이 발현되는 건 아니고 생활습관, 환경, 식습관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아토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 이 질환을 그 악화시키는 게 맞죠? 그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여러 가지 흔히 아시는 대로 진먼지 짐들기, 꽃가루, 뭐 애완동물,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침대를 없애기도 하고, 소파를 없애기도 하고, 뭐 애완동물을 없애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악화시키는 인자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피부가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온도와 습도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에 히터를 많이 틀게 되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온도라든가 습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막아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또 잘못된 식습관, 수면 습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토피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아토피가 간지러움증을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긁게 됐을 때 더 많이 악화가 되겠죠? 예, 사실 아토피의 가장 주된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건조증과 간지러움증입니다. 우리가 아토피는 간지럽지만 않으면 치료가 다 된 거라고 말할 정도로 간지럽증을 치료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우리가 긁게 되는데 긁으면 상처가 생기게 되죠. 네. 그럼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이 되게 되고 2차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아토피도 피부염이기 때문에 아토피의 염증 증상도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긁게 되면 아토피가 심해지는 그런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아토피로 인해서 또 다른 합병증이 야기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아토피로 인해서 직접적인 가장 많은 합병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염증 치료를 병행해서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그거 이외에 우리가 아토피가 있어서 가려우면 잘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성장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성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뭐 자궁이나 난소 쪽에 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짜증을 많이 내게 되면서 두통이라든가 집중력 저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학습 장애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도 전부 다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지면 같이 병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토피에 잘 걸리는 체질도 있나요? 아, 그 질문은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고 똑같아요. 왜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아, 사실 우리가 아토피가 잘 걸리는 체질은 없습니다. 모든 체질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활습관 또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잘못된 음식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토피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와, 사실 모기만 물려도 굉장히 간지럽잖아요. 그렇죠. 그 긁을 수 없는 고통스러움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토피는 완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우리가 보통 아토피는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치병과 난치병은 좀 차이가 있죠. 불치병은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난치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구조적으로는 한 부위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치기가 불가능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후천적으로 생긴
병들은 모두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TB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계속되는 가려움증 아토피에 대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대사회의 난치병으로 생각되고 있는 아토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병명인가? 아토피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의 아토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비정상적인, 이상한, 특이한 이런 뜻의 말입니다. 아토피라는 병명은 192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은 습진 중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좀 특이한 형태의 습진을 아토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즉 아토피는 병명이라기보다는 증상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아토피를 얘기하면 한의학적으로 태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임신 중에 임산부의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다거나 양수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잠을 못 잤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신생아에게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면역계에 영향을 주면서 아토피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계통이 좋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진 경우에, 네 번째는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다섯 번째는 뭐 유해한 생활 환경, 예를 들어서 오염된 환경 속 또는 뭐 화학약품을 많이 취급하는 환경에 있다던가 이런 어떤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전부 다 이런 인자들이 우리 면역계를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는 견이 아니고 우리 면역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과민하게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 면역계가 작용을 해가지고 자꾸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아토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연령대에 따라서 좀 특이한 발병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경우에 막 태어나는 애들이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주로 볼이라든가 뺨, 이마 이런 부위에 이제 우리가 붉게 올라오면서 물집이 생기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다리 접히는 부위, 이런 부위에 주로 이제 아토피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성인형, 청소년기 이렇게 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위의 증상이 개선되고 목이라든가 얼굴 부위로 증상이 집중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라든가 성인이 되면 예민해지는 시기이고 또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토피가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집중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데 굉장히 많은 그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아토피 때문에. 네. 아 우리 김문정 아나운서께서는 얼굴에 아토피가 있으면 방송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자신감도 그렇죠. 없어지고. 그래서 아토피가 얼굴에 나타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네. 이제 소화기. 그다음에 성인기 아토피는 대부분 얼굴 주변으로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신감을 많이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은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뭐 그 접히는 부분에서 아토피 증상을 지금도 그래? 아, 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많이 봤는데 사실 얼굴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분들은 못 뵀던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화장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렇게 증상을 순간적으로 완화시키는 약품들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품을 장기간 쓰면서 증상을 좀 억제시키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 표시가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아토피에도 단계별로 증상이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홍반, 붉게 부어 오르고 가렵고 진물이 나고 이런 이제 염증 반응 위주로 가다가요. 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태산화 현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형 아토피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적인 경우로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네. 피부가 거칠고 두껍고 이렇게 태산화된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죠. 나는 아직도 태열이 좀 있어서 그러나. 선생님, 이 나이에도 태열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글쎄요. 제가 뭐 지금까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술이 안 깨신 거 아니에요? 네, 주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세영 우리 패널께서는 뭐 여드름 흉터도 많으시고요. 피부도 예민하시고. 저희 같은 의료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오늘 뭐 하여튼 말씀 뭐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의 구체적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요. 정말 좋았지만 궁금한 점도 또 생깁니다. 또 일반 습진과 아토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습진이 아토피로 발전하거나 혹은 아토피가 습진으로 발전하는 뭐 그런 관계인 건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아토피는 좀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병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진이라는 병의 일부분 중에 아토피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진이 아토피로 진행이 되느냐? 뭐 아토피가 습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습진이 아토피로 진행되진 않죠. 근데 만성적으로 습진이 계속 생기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아, 아토피에 의해서 습진이 자주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원장님, 아토피 이 피부염이 이게 전염도 되는 건가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전혀 전염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환자분들하고 포옹하거나 악수하거나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잘때 덮는 이불 네.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긁어서 생긴 진물이라거나 부스럼 같은 게 남아 있으면 혹시 전염이 될까 봐 그거를 매일매일 뭐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아,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토피 합병증 중에 농가진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아토피가 긁어가지고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긴 병인데 그것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진이 있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접촉하게 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수건을 같이 쓴다거나 뭐 이불을 같이 쓴다 그러면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토피 그 가루 부스럼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뭐야 이불 같은데 묻어 있게 되면 그걸 먹고 자라는 진드기라든가 이런 미생물이 또 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주 빨아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토피에 대한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이 아토피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 염증으로 인해서, 농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아토피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네, 아토피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면역계가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치료는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 저절로 면역계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아토피 증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치료는 우리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주고 몸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해주고 피부의 염증을 개선시키는 한약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어떤 피부의 염증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한방 도포제, 외용제, 연고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치료 역시 피부의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아토피 피부염의 재발은 굉장히 자주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은 어릴 때만 있고 성인이 되면 없어지니까 적당히 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20, 30대, 40대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성인형 아토피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만 아토피가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치료를 한 경우에 증상이 다 소실되더라도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증상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진 경우에도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서서히 치료 횟수를 줄여가면서 치료를 마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환자들 보니까 그 먹는 거, 또 입는 거, 바르는 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그러던데, 아토피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음식들도 있을까요? 네, 음식들에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나이는 사실은 5세 이하까지의 어린이들은 민감하게 음식에 반응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세 이상의 경우에는 특정 음식이 알레르기를 꼭 일으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풀만 먹는 초식동물이 아니죠. 우리가 소처럼 풀만 먹진 않잖아요. 아우, 저희 그리고 왜 이렇게 풀만 먹는지 정말. 아, 그리고 그 우리가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토피비염에서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피부로 그 경우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토피 환자분들을 둔 가정에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식 2주의 식사, 육류를 완전히 금하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골고루 육식도 섭취하시고 단백질 섭취하시고 뭐 다양한 영양분들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름에 튀기거나 구운 음식들은 피부에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세형 패널님께서 좋아하시는 술은 모든 피부염에 금기사항입니다. 콕 집어서 그걸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방법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후에 신생아들은 아토피가 걸리는 사람이 없겠죠. 아, 우리가 사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소나무가 있는데 산에 있는 소나무는 항상 늘 푸르고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높고요. 그걸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길가에다 심어놓으면 금방 색깔이 좀 변하고 낙엽이 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같은 어떤 체질의 사람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와 정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세 가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탁월한 비유신 것 같아요. 탁월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자의 체질에 맞게 좀 생활 습관을 개선도 해보고 식습관도 그에 맞게 좀 따라보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집에 고기 반찬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골고루 먹어야 되고 정말 잘 쉬어야 된다. 이 정도?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거의 보통 일일 일식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한 번에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럼 삼시세끼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토피를 습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죠. 사실 아토피성 피부염을 피부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주고 면역계를 안정화시키는 관점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아토피가 치료되고 재발 없이 잘 생활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불치병이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한의학적 치료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활기를 찾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201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5년간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가 2010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자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무분별한 노력보다는 정말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에도 훨씬 좋겠죠. 이 아토피 피부염은 불치병이 아니라는 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